해지기 전이라 여전히 훤한 오후 6시 15분쯤 도쿄 번화가인 긴자의 롤렉스 등 고급 시계 전문 판매점에 실제 상황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10여 분간 펼쳐졌습니다. 흰색 가면에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한 세 명이 공구로 진열장을 마구 부수면서 시계 등을 가방에 담는 것입니다. 이들이 강도인 줄 모르는 행인들은 무심코 지나치거나 문을 닫아주기도 합니다. 낌새가 이상하다고 느낀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이들을 촬영하기도 합니다. 행위잖아 이거래. 리얼. 복면 강도단은 행인들이 가게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와중에도 30대 남성 점원 등 5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손목시계 등 시가 10억 원 상당의 상품 100여 점을 훔쳐 렌터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. 경찰은 강도단이 이용한 렌터카를 추적해서 사건 현장에서 약 3km 떨어진 아카사카의 주택에 있던 남성 4명을 체포했습니다. 警察官の人がもういっぱいだったし、すごい走り回ってました。 과감하면서도 어설픈 범행을 한 이들은 모두 요코하마에 거주하는 16살에서 19살 사이 10대로 드러났습니다. 일본 언론은 당시 목격자 일부는 가게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면서 강도 용의자 4명이 거주지와 연령대가 비슷한데 서로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경찰은 지난해부터 일본 각지에서 이례적으로 강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특히 최근 석 달간 시부야 등 도쿄 번화가에 귀금속 가게를 상대로 한 강도가 11건이나 발생해 범행 지시 인물이 따로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YTN 김상우입니다.